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있는 개역성경으로 제가 봉독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오늘날 전 세계에 문제가 되고 있는, 특별히 우리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우리 반만년 역사를 자랑해온 우리 한국이 어떤 나라가 되었느냐?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호모섹스, 서울특별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은 박원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뽑아준 서울시장이 서울시민의 광장을 매 6월, 7월 며칠씩 전 세계 호모섹스 하는 것들을 불러다가 음란의 장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호모섹스에 관한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호모섹스에 관한 이 중요한 단어들, 터미놀로지들을 몇 가지 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호모섹스, 여기에 동성애자들, 동성애자들이 뭐야? 남자 남자들끼리 게이들이야. 여자 여자들끼리 레스비언들이야. 이거 성경은 헤테로섹슈얼입니다. 내가 조금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짐승놈들도 순놈 순놈끼리 헐레붙는 거 봤어? 암놈 암놈끼리 헐레붙는 거 봤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야. 어떻게 타락이 돼서 그렇게 됐고, 또 나라를 대표하는, 그리고 시장을 대표하는 이런 사람들이 집회를 허락하고 옹호를 하고 우리가 바치는 세금 가지고 그놈들 레이즈병까지 전부 다 치료해주고 도우미까지, 이거의 대한민국이란 말이었어. 마땅히 자다가 깰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호모섹스, 그리고 다른 한 단어는 바이섹슈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호모섹스 하는 것들끼리 남자 남자끼리 여자 여자끼리만 놀아는 건 거의 없습니다. 남자 남자끼리 놀아나면서 게이들이, 그리고 레스비안하고 같이 놀아나요. 반 바이스벌사야. 이 레스비안, 이 음란한 이 동성애자들이 자기네들끼리 놀아나면서 동시에 남자놈들하고 또 놀아나는 거예요. 섹스, 그로 인한 결과. 그리고 다른 한 단어는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오리엔테이션을, 이게 무슨 말, 자기 취향에 따라 성적 관계를 선택하는 게 무슨 말이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종류대로 창조했어요. 종류가 뭡니까? 사람이면 남자와 여자, 짐승으로 말하면 수컷과 암컷, 이것으로 창조했는데 이것을 성취향에 따라 자기가
성을 고친다. 타락한 증거, 멸망의 증거입니다. 더 안심한 것은 트랜스젠더라는 거예요. 성전환이라고 하는 말인데 남성의 성기를 여자의 성기로 바꾸는 거야. 이런 것들 말이야. 여자의 성기를 남자의 성기로 바꾸는 거야. 어떻게 바꾸는지 난 모르지 뭐. 성전환으로 인한 질병이 얼마나 많고 고통이 얼마나 많이 죽어가. 그래도 회개치 않냐는 것들. 다른 한 단어는 human sexuality라는 게 인간성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결혼 전 성관계, 결혼 후 성관계, 또 결혼, 계약결혼, 국제결혼, 이혼, 동성결혼, 동성, 이성, 혼음, 성전환, 복잡한 거예요. 이게 뭐 말세 중에 말세요. 또 다른 하나는 same sex blessing이라고 그래요. 호모섹스 하는 것들끼리 결혼하는 것을 이것을 부부의 결혼이라고 하진 못하니까 same sex 그러니까 동성의 blessing 축복이라고. 그게 무슨 축복이야? 내가 며칠 동안 지금 뉴저지 주요 강건너 콜링스우드 딱딱 칼 맥킨타이어 세계적인 그 지도자였던 거기에서 좀 보는데 그 콜링스우드 뉴저지 주가 거의 또 호모섹스의 앞장서더라고. 시장이니 뭐니 말이야. Same sex blessing? No. 이 호모섹스 하는 것들의 상징이 무지개예요. 레인보우.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혼미케 하는 용의 역사에 의하여 우산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뭐 목도리라든지 지금 무지개 색깔 아름답지 않아요? 무지개. 그것을 쓰고 다니면서 스스로 마귀 사탄의 선전 도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레인보 색깔이라는 것은 LGBT라고 하는 말인데 LGBT는 레스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이것을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무지개 색깔 황혼이 깃들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탄이 그 아름다운 무지개 색깔을 끌어다가 호모섹스 하는 것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호모섹스는 첫째로 창조의 원리에 역행합니다. Opposition to the principle of creation.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했습니다. 없는 가운데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루는 24시간입니다. 창조하실 때 창조의 마지막 땅의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라이브스타크를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들 무보를 along the ground를 그 종류대로 최종적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image of God, imago Dei 만물의 영장으로 crown of creation 그리고 male and female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했어요. 그래서 physical 육체적인 연합 sexual 연합 정신적인 연합 심적인 결합 영적인 결합으로 일평생 희로애락을
같이 하며 부부가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짐승들도 수컷수컷끼리 암컷암컷끼리 교접하는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동성애 호모섹스는 창조의 원리에 역행합니다. 두 번째로 호모섹스 동성애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 정면 위배됩니다. A violation이에요. 우리가 교통복귀 한번 티켓 받는 것처럼 of God's blessing, 하나님의 축복을 왜 위배되는 게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생육하려면 번성하려면 어떻게 남자 남자 놈들끼리 여자 여자들끼리 그렇게 해서 어떻게 생육이 되며 어떻게 자식을 낳으며 어떻게 번성할 수 있는가 말이야. 이게 말세가 된 거야 이게 지금. 세 번째로 호모섹스 동성애는 그 행위를 보면 추접해 추접해. 아주 a sin of abomination, 구토질이 나는 거예요. 이거 호모섹스 하는 놈들 중에 아유 끔찍해 내가 말도 잘 못해. 항문성교라는 거 있어. 이 새끼들이 말이야. 항문성교라고. 이놈들 중에 질성교라고 있어. 그건 뭐인지 나는 여기서 말할 수 없어. 이게 인간이야 이 새끼들이 말이야. 이 개집년들이 말이야. 내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기를 원하여 강권히 책망하는 것입니다. 가증하고 추종 것이요. 신명기 23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남자 창기가 있어 여자 창기가 있어서 가증하고 추접해요. 그러므로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 여자끼리 교합하지 말고 남자 남자끼리 교합하지 말라. 요로 말하면 남자는 남자는끼리 한 침대에 눕지 말고 계집년 계집년들끼리 한 침대에 눕지 말라 그 말입니다. 성경은 결혼 밖에 부도덕한 성관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악이라고 합니다. 가증하고 추잡한 거예요. 네 번째로 호모섹스는 순리를 용리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모든 건 순리로 해야 됩니다. 내추럴하고 놀말하고 이것이 온내추럴한 거예요.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 말씀 보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이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들이 벌써 받았느니라. 벌써 에이즈병 걸렸거든. 순리, 내추럴 릴레이션이 뭡니까? 남자와 여자야? 순놈과 암놈이야? 용리가 뭡니까? 온내추럴 릴레이션이 뭐예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뒤 움켜가지고 어떤 사람들만 그게 지랄한 거라 그래. 그게 지랄한 거. 상당한 보응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도 회개치 않아. 세상에. 다섯 번째로 구약시대 동성애에 대한 처벌은 캐피탈 퍼니시먼트였어요. 사형이었어요. 벌 중에 캐피탈 퍼니시 사형 중에 레위기 20장 13절 신명기 27장 21절 모든 말씀 보면 이것은 천벌받는
인권하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 조국에도 이 사용제도 폐지한 지가 법은 있으나 사용하지 않은 데가 많습니다. 우리 여기 방송을 듣는 해외 동포님들도 분명히 알아야 돼. 조금 먹고 살만 하니까 자살률 제일 세계에서 많은 게 어느 나라인지 알아요? 대한민국이야. 이혼 쌈지라고 이혼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알아? 그것이 대한민국이야. 그리고 중고등학교 설문조사를 했는데 처녀성을 가져가고 있지 않는 거, 처녀성 버린 것이 벌써 고등학교에서는 절반이 넘어. 그건 자기네들 자필이야. 꼭대기 피도 마르지 않은 것들이 말이야. 우리 한국에는 지금 좌파, 여기 지금 그 누구야? 교육부 장관 할 때 이해찬이라고 했어, 이해찬이. 조영엽 박사가 하는 말이야. 이해찬이. 학생 인권조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꼭대기에 피도 말리지 않은 계집애 새끼들 전부 구찌베니 하고 머리 두 발 염색하고 옷 자유대로 입고 그리고 학생이 선생을 고소하게끔 만드는 게 이해찬이야, 이해찬이. 이거 정신들 나갔어. 세상에, 세상에. 이건 박원순이 말이야. 그거 서울역에서 시청 광장에서 할 때 우리가 수천 명씩 여러 단체가 모여가지고 그거 반대하고 죄라고 하고 나도 며칠씩 꼬박 그 앞에서 하잖아. 그런데 반기문이라는 유엔 총장 아들 반기문이 그 밑에 있던 게 지금 강경화 지금 무슨 장관하는 여자인데 반기문이가 뭐라고 말했냐면 아시아에서 호모섹스 인정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되기를 원한다. 반기문이가 한 게. 세상에. 그러니까 장개석 총통이 있던 대만이 먼저 한 거야. 그래도 아직도 우리 한국에는 이 도덕윤리가 강해서 지금 저 사람들에게 절대로 정권을 넘겨줄 수 없습니다. 좀 강한 말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야 돼요. 우리 계명에는 두 가지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세리머니얼 로, 이것은 의식적인 율법이요. 구약시대에 뭐 많은 그, 또 다른 하나는 모랄 로, 이것은 도덕적 율법이요. 그런데 의식적인 율법은 다 폐지되어서도 도덕적인 율법은 더욱 강화되어서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대로 따라서 음욕을 푸는 자는 이미 정신적으로는 간음한 자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이미 도둑질한 사람은 이미 실제상 도둑질한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은 도덕 윤리법은 이렇게 세밀해요. 왜? 하나님의 법이니까. 처형이 지금 뭐 처형 다 하질 않습니다. 사형제도 절대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허튼 소리들 하고 있는데 여섯 번째로 노아 시대 멸망의 원인 중 하나는 호모섹스자였다. 조금 전에 본문 말씀에서 일권처럼 먹고 마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 원문으로 먹고 에스디온이라고 하는 말 they were eating이야. 그리고 또 마시고 이거 전부 미완료 과거 시상이라고 하는 건데 imperfect
tense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a continual action in the past. past 과거의 계속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본문으로 돌아가서 노아 홍수 다 멸망당해 가지고 꼴꼴꼴꼴 물에 빠져서 죽으면서 그때까지도 계속 먹고 마시고 계속 장가 가고 시집 가고 무슨 놈의 장가 한 번 가지 시집 한 번 가지 밤나도 오늘 밤엔 여기 가고 내일 밤엔 저기 가고 장가 가고 시집 가고 이거 전부 미완료 과거 수동태입니다. 사고 팔고 봄낮 그렇게 미국 연방법원에서 5대4로 2015년 6월 26일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슈프림 코트 대법원 판사가 9명인데 그 중에 4놈은 그건 놈이지 그 뭐 이 미국에 이 총교도들이 와서 세운 이 나라에 예, 호모섹스 찬동하고 네 사람은 반대했는데 그 가운데 한 놈이 찬동하는 대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호모섹스 반대하면 법적으로 지금 십계명이 어디에 있어. 50년 전에 내가 유학 왔을 때만 해도 퍼블릭스쿨에도 십계명이 있었어. 지금 십계명 붙여놓으면 법에 걸려. 나라가 왜 이 꼴이 되었는가. 이 호모섹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소도마이드라고 하는데 소도마이드라는 건 소돔과 고무라성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해바다 남쪽에 위치한 이 도시 소도마이드 지금도 호모섹스 하는 인간들을 소도마이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거 미메오마이라고 이게 따라 흉내내고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고린도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는 명령이라. 여기에 현재형은 현재 진행형을 헬라어에서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모하지 말라 하는 말은 계속 도모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큰 세 번째 호모섹스 우리가 아는 대로 에이즈병을 가져와요. 에이즈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그게 약자를 에이즈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 말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 말이 좀 이해가 우린 잘 안 됩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 문란한 성교 더러운 설계 성교예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항문 성교 에이 돼지 새끼만도 못해 질 성교 구강 성교 등등으로 발생하는 불치의 병으로 98%가 호모섹스 하는 것들에 의하여 발생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오랜 세월 동안 짐바브웨에 무가비라고 하는 독재에 있었어요. 근데 그 무가비 독재가 그 아프리카에 에이즈가 많이 성하니까 WCC에서는 그것을 도와주고 주장하고 하는데 철저히 반대한 거예요.
여기에 통계를 그만하겠습니다. 이것은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요. 폐암에 걸린 확률이 20배라면 호모섹스가 에이즈 걸리는 확률은 200배이다. 이것은 조선일보 2014년 10월 25일 A36면에 건강한 사회를 위한 시민연대라고 하는 데서 내가 소개했습니다. 이제 한심한 거 우리 한국이 하고 있는 걸 말합니다.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거를 이거 문재인 정부 이 박원순이 이 파들이 정의당이라고 하는 이것들이 그것들을 하고 주장하고 있어요. 성에는 소수 다수가 없어요. 소수 민족은 있고 소수 민족은 역사에 따라 또 차별 대우를 받았지만 호모섹스 하는 놈들을 성소수자라고 하고 섹슈얼 마이너리티라고 하고 그리고 그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우리가 왜 차별해 그 놈들을? 회개하라고 우리가 책망하는 거지. 여기서 가까운 콜링스우드 뉴저지주의 바이블 프레스터리안 처치 맥킨타이어 박사님 옛날에 그 호모섹스한 거 반대하니까 몇백 명이 나와서 그놈들이 데모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호모섹스는 죄라고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해서 부탁한다 말한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회개운동이 일어난 호모섹스한 놈들도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성소수자 차별금지 박원순이 반기문이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이 지난번에 전재현 김재현이라고 하는 이 계집애는 이거 다 호모섹스한 것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호모섹스한 것들을 죄를 책망하고 리뷰크 폭로하고 익스포즈 해서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목까지 검은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죄 안 받으면 흰 눈처럼 흰 양처럼 깨끗하. 왜 그렇습니까?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이러이러한 것들은 다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는데 열 가지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열 가지 우맹하는 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탐색하는 자들, 남색하는 자들, 도적질하는 자들, 탐남하는 자들, 술 취하는 자들, 후욕하는 자들, 토색하는 자들 예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용접하고 하면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죄사함 받고 구원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장 3절에 권징에 필요한 목적을 말씀했어요. 다섯 가지로 범죄한 형제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다른 형제들이 그런 동일한 죄에 감염되지 않게 위해서 온 교회에 퍼질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거룩함을 옹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도록 하기 위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도록 해야 돼.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은
성전뜰이 있고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라고 해서 홀리 오브 홀리스라고 그것을 우리 신약 성경에는 나오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 곳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네. Don't you know that? 우리의 몸은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으로 임재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더럽히지 말고 또 더럽혔으면 육신이 연약하여 죄졌으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100번이라도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주의 형상 닮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칭찬받는 우리가 되고 우리 미국이 다시 한 번도 회개라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